사모님 그 G까지 올라가셔야죠. 두 번째 손가락까지. 네. 네, 좋았습니다. 이제 스케일은 그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이제 포지션 바꾸는 것도 연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다 1포지션이잖아요. 근데 이 포지션, 3포지션 이렇게 하면 1이 1자리에 있지 않고 1이 2자리로 올라가잖아요. 3자리로 올라가고 그것도 연습할 거니까 이제 그때 가면 이제 3옥타브 스케일도 연습할 거니까 그것만 염려해 두시고요. 이제 수직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했죠? 아, 네, 한번 들어볼게요. 가봅시다. 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사모님, 이제 이게 음들을 이제 다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연습 많이 안 하셨죠, 이거? 많이 안 하셨다고 그랬었죠? 그, 이게, 어느 정도 스피드가 붙어야 되거든요? 템포가 좀 빨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알레그레토가 조금 빠른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 그 지금은 그 스피드로 못 가도 이제 액센트, 스타카토 그건 다 살릴 수 있거든요. 아무리 느리게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제 좀 흐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카토나 액센트 같은 게 붙여 있는 거는 특히 좀 이제 샤프하게 뭐가 좀 찝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스타카토니까 다 하나 하나씩 찝을 수는 없는데 그. 악센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조그만 데크레션도 같은 게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포인트를 이제 딱 찝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조금 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짧게 빵. 짧게 빵. 네, 그 이제 느낌은 아시죠? 근데 짧게 쓰시는 그 중간 조금 뭐라 그래 빈 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쓰시는데 아니고 쉬고 그러니까 박자마다 조금씩 쉬어주는 게 그러니까 땅땅땅 따단단이 아니고 땅땅땅 네. 그쵸? 네.
그쵸. 이제 이거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한 번만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였다면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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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요. 네, 그 이제 플레이할 때 이제 8분의 1, 8분의 1,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 4분의 1 안에 8분의 2음표가 두개 들어가 있으니까 플레이하실 때 그냥 8분의 1두 개를 머릿속에서 카운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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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느려질 수도 있는데 그냥 파운데이션만 쳐주시면 이제 할 것 같아요. 네, 그 바로 다음 거 가볼게요. 세 번째 줄 죄송합니다. 아, 액센트 지금 말고 음정 먼저 들어볼게요. 이제 그 바로 1번 네. 넘어가셔서 D 스트링으로. 아, 딴딴딴. 딴딴딴. 아. 그렇죠. 네, 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두 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줄은 다 똑같아서 생각하는 거에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세 번째 줄 거기가 이제 딴딴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액센트들이 조금 힘들거든요. 느낌 살리기. 그러니까 있고 없고 있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딴딴딴 딴딴딴. 아 이걸 뭐라고 해야지? 그 이게 네 개로 나눠져 있으면 1, 2, 3, 4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1, 2, 3, 4, 그러니까 그 1, 2, 3, 4에 오는 음들을 액센트를 줘요. 그러니까 빰빰빰 빰빰빰. 그러니까 4, 아, 1 2, 2, 3 잖아요. 그러니까 2, 2, 3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뭐라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그 1, 2, 3, 4에 이 안에 8분의 1이 두 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두 개 다 액센트 하지 말고 첫 번째 둘에 오는 걸 액센트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막 그렇게 올 때 네. 빰빰빰 빰빰빰 거기 한번 해볼까요? 2, 3 끝이요. 계속하세요. 네.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액센트라고 너무 막 이런 건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스타카토도 너무 세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짧게 잘라주시면 돼요.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이거니까. 그러니까 짧게 짧게 길게, 짧게 짧게 길게. 그러니까 음정은 안 해도 되니까 뭐 오픈 스트링에서 그 활만 연습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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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탈하던 거 하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스타카토가 있으면 그냥 스타카토는 그냥 박자만 쳐주는 거니까 거의 거기 그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솔직히. 딴, 딴, 딴. 그니까, 저희가 이제, 랑 똑같은데, 그냥 활만 안 쓰는 거예요. 그니까, 계속, 딴, 딴, 딴 하고, 그러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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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느려지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한번 해볼까요? 그,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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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 세 번째 줄 이제 세 번째 마디 네 땅, 땅 네 그 그냥 이것만 해볼까요? 그러니까 사모님 원래 박자가 그러니까 이 리타란드가 없으면 있잖아요. 그것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리타란드 빼고 이제 그건 하셨죠. 근데 그냥 빰 마지막에 이 부분을 그냥 그 음이 그을 쓸 때 있잖아요. 그 중간 중간에 좀 더 실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쉬고 좀 더 좀 더 그냥 길게.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사이사이에 쉬는 걸 조금 더 많이 쉬어주시면 리타든드가 저절로 돼요. 한번 해볼까요? 딴딴딴딴딴딴 네, 완벽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좀 오버리액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리타르드나 아니면 뭐 다이내믹 그런 건 다 과하게 하셔도 저는 좋아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연습하시고요. SK도 계속 연습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 다음 곡 아니면 다다음 곡은 이제 포지션이 안 바뀌나? 포지션 바뀌는 것도 좀 있으면 연습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네. 그것도 좀 뭐라 그래? 연습할 때는 그냥 아, 이걸 뭐라 그러지? 예, 이런 연습이 있거든요. 포지션 바꾸는 연습. 1 2 3 이게 3번이면 1 손을 움직여서 1번 손가락을 3번 자리를 잡아주는 연습이 있어요. 이것도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이처럼 처음 시작하실 때 웜업으로. 네. 그럼 여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Oh my
The waves and wind still know.